자, 오늘은요,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지난 종목들 리뷰부터 한번 하고 오시죠. 네, 먼저 6월 18일에 진입했던 데이터 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코어링 인더 6월 25일에 진입을 했습니다. 7만 6천 원에 진입해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현재 9%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진입했던 한빛 소프트입니다. 현재 7,300원 선에서 진입이 됐는데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해보고 왔는데요. 먼저 한빛소프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고가 기준으로는 상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전일 종가 기준으로는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어제 좀 장이 나빴으니까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수정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전략을 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시장이 나쁘다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를 봐야 되는데 어제 시장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하락 종목에서 1200종목이 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1200종목이 넘었다라는 건 이 대형주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였던 투자 심리도 상당히 안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대선 테마라든지 어떤 그 이슈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이 되게 되면서 종목들 흐름이 괜찮은데 어제 투자 심리가 조금 그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 전반적으로 다 대형주, 중소형주 가리까지 다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종목대 투자 심리가 안 좋다 보니까 일단 이틀 동안 약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만기일 변동성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어제 만기일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관건은 오늘부터 이제 얼마만큼 회복력을 빨리 보여줄 것인가에 따라서 다음 주에 제가 홀딩 아니면은 매도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굳이 핑계를 대자면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 만기일로 인한 어떤 시장 변동성 그리고 개별 투자 종목의 어떤 투자 심리 악화 이런 부분이 겹치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좀 근데 시장 종목 자체 영향이라기보다는 시장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과연 얼마만큼 빨리 회복력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변동성이 컸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한 주 더 지켜보고 네. 추가적으로 전략을 수정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종목도 알아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네. 어떤 섹터로 가볼까요? 오늘은 2차전지 섹터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핫하죠, 요즘에. 네. 네. 그래서 일단 이쪽에 종목 좀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될 만한 소식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3사의 어떤 투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잘 아시다시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K배터리 산업전략 계획을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세액 공제라든지 그리고 뭐 상생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인 측면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그 K배터리 그 외에 스탈렌티스 EV데이라고 개최를 했거든요. 예전에 4월 달에 폭스바겐에서 배터리를 개최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좀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이 스텔란티스 EV데이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텔란티스 EV데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투자와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일단 스텔란티스 그룹이 좀 생소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만드는 브랜드가 뭐가 있냐면 그 고급 브랜드죠. 마세라티가 있고요. 그리고 푸저라든지 그리고 미국 브랜드 같은 경우 크라이슬러, 지프 이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4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은 한 9% 정도? 그래서 현대차, 현대기아차 합한 점유율 거의 유사하다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고급 브랜드 이미지가 있다라는 거, 거기 좀 차이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V 데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올해는 마세라티 전기차를 포함한 그 한 9개, 한 10개의 전기차가 출시가 될 것이고 2025년부터는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출고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스텔란티스 그룹이 삼성 SDI만 딱 지목을 해가지고 삼성 SDI만 이제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이 진행되게 되면은, 막판 최종 합의가 되면은 미국 쪽에 30기가와트 정도였던 그 전기차 생산 공장을 만들 예정인데 이 30기가와트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전기차 한 대가 70kW 정도가 되거든요. 지금 70kW 정도가 되면은 한 40만 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 SDI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되냐면 50기가와트거든요. 그러면은 삼성 이 스텔란티스 그룹만 잡는다라면은 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연생산 능력의 60%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죠. 그만큼 레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투자를 일단은 2023년도에 진행을 하게 되고 이제 2025년부터 매출이 발생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요 스텔란티스 그룹과 어떤 협상을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그 삼성 SDI 에너지 솔루션 사업부가 2조가량의 투자를 확정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지었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차량에 들어가는 중대형 전지가 한 1조 5천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1조 투자를 하는데 요것도 미국 공장 투자인데 요게 2023년도에 투자를 시작해서 2025년부터 이제 매출이 발생될 거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란티스 그룹 같은 EV데이 전략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비안이라고 전기차 픽업 트럭에 대해서 투자를 할 예정인데 예전에 그 한화공에서 그 수소트럭, 니콜라 투자해가지고 한창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스타트업 기업인데 아직까지 매출은 없습니다. 매출은 없지만 포드라든지 그리고 구글에서 이 회사에 80억 불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9조가량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미국에서도 유망하게 보고 있는 기업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기업도 이제 2년 내에 100기가와트 정도의 또 배터리 공장을 만든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100기가 정도면은 삼성 SDI 지금 능력의 두 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LG화학이 연내 생산 능력이 100기가와트가 조금 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 리비안과 스텔란티스 그룹 두 개만 잡는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너무 삼성 SDI만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삼성 SDI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최근에 SK 이노베이션도 스토리데이를 했었고, LG화학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삼성 SDI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조금 상대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삼성 SDI가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은 또 소재 업체 쪽에서도 어제도 소재가 많이 반응을 했잖아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나요? 오늘 첨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제가 서두에 삼성에서의 투자권을 좀 많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오늘 말씀드린 첨보라든지 그리고 어저께 포스케미칼도 양극재 투자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 SDI와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포항 쪽에 그 양극재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또 에코프로비엠과 손잡고 폐배터리 또 현재 합작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첨보 얘기를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결국 전방 업체인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LG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삼성 SDI 투자와 많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일단 첨보라는 종목도 중요하지만 전방 업체들의 투자 소식이 좀 더 중요해서 좀 많이 말씀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첨보 같은 경우는 그 자회사인 첨보 BLS라는 회사를 통해서 새만금에 2026년까지 전해질 생산시설에 대해서 5천억가량 투자를 합니다.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주행거리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전해질은 배터리 수명과 연관성인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현대차도 그렇고 전기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 쪽으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체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재를 시키게 되면 또 수명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수명과 연관성이 있는 이 전해질 쪽으로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 첨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에코프로비엠처럼 전방업체의 어떤 협력 이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저께 또 투자 소식이 있던 포스케 케미칼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첨보라는 종목을 준비했지만 어제 소식이 나왔었던 포스케 케미칼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이런 업체들은 분명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마지막으로 좀 가격 전략을 말씀을 네. 좀 드리자면은 첨보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22만 6천 원을 잡았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9만 3천 원을 설정을 하고 요 종목도 이제 다음 주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2차 전지 요즘에 정말 대규모 투자금으로 점점 시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섹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첨보, 전해질 관련된 대표 업체로 성장 가능성 제시해 주셨는데요. 목표가 22만 6천 원, 손절가 19만 3천 원 제시해 드립니다. 이번 주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